Slayer!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헤드뱅어입니다. 슬레이어 3부 이후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이게 좀 사정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영상으로 볼게요. 이렇게 대본과 제가 거의 다 완성해놨던 그런 영상을 다 전부 날리게 돼갖고 아주 멘탈도 나가고 다시 마음을 다잡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 2002년이 돼서 슬레이어는 데이브 롬바르도 복귀 이후에 드디어 오리지널 라인업으로 마무리되지 않은 갓 헤이치어솔 투어를 이어나가게 됩니다. 10년 만에 복귀한 데이브 롬바르도는 살벌한 투베이스 드러밍으로 팬들에게 엄청난 찬사를 받게 됩니다. 2003년에는 슬레이어가 팬들에게 큰 선물 두 개를 선보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슬레이어 최초의 DVD인 War at the Warfield, 그리고 두 번째는 슬레이어 최초의 박스셋인 사운드 트랙 투 더 아포칼립스입니다. 네, 이 DVD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예전에 산 건데 제가 좀 오타쿠 기질이 있어서 이런 걸 좀 사면은 포장을 뜯지 않고 그냥 보관을 하고 있어요. 어차피 보는 거는 인터넷으로 볼 수 있으니까. 근데 제가 한번 여러분들이랑 같이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일본판이거든요. 해설 같은 거 있고, 그 박스셋 같은 경우는 발매가 됐을 때 제가 안현영 심부름으로 부평역 지하상가에서 한번 구입을 했던 적이 있어요. 프로그레시브 골목이죠. 2004년에도 DVD 스틸 레이닝을 연달아 발표하게 됩니다. 이 DVD에서는 레인 인 블러드 앨범을 통째로 연주하게 되는데요. 슬레이어 결성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특히 마지막 곡 레인 인 블러드에서 하늘에서 막 피가 떨어지는 그런 연출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 엄청난 이슈가 됐었어요. 이 DVD도 예전에 구매한 건데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DVD는 음악 매거진 리볼버에서 최고의 DVD로 선정하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다운로드 페스티벌 2004년도에 메탈리카의 드러머 라스 윌리가 갑자기 병원에 실려가게 되는 일이 발생했었어요. 이때 슬립낫의 드러머 조이 조디슨과 슬레이어의 드러머 데이브가 땜빵으로 연주를 하게 돼요. 데이브는 배터리와 투 호스맨을 연주하게 되는데 수많은 팬들이 라스 윌리보다 훨씬 낫다면서 찬사를 보냈습니다. 2005년도에는 메탈 어 헤드뱅어스 전이라는 메탈 음악 관련 다큐멘터리가 발매되는데요. 여기에서도 슬레이어의 인터뷰가 나와요. I like to take pot shots at religion because I think it's the biggest brainwashing thing that is totally acceptable in America and probably most every place else in the world. I think it's a load of shit. 제 주관적으로는 이 다큐에서의 인터뷰는 상당히 공감되는 말들이 많아요. 자, 2006년 드디어 오리지널 라인업으로 새 앨범을 발매하게 돼요. 바로 9집 앨범 크리스트 일루전인데요. 앨범 자켓부터 정말 살벌하죠. 전성기로 복귀하려는 듯한 노력이 돋보이는 앨범이에요. 첫 곡 플래시스톰부터 가열차게 몰아치죠. 오버온 트랙 지하드 같은 경우는 후반부에 톰이 독백을 하듯이 외치는 부분이 있는데 굉장히 멋있었어요. 마지막 트랙인 슈프레미스트 같은 경우는 데이브 롬바르도가 데스메탈이나 블랙메탈에 나올 법한 블라스트 비트를 달게 되는 곡인데 이 앨범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곡이기도 하고 가장 시원시원한 곡이에요. 이미 데이브는 테스타먼트의 1999년작인 더 게더링 앨범에서 데스메탈에나 나올 법한 살벌한 드러밍을 보여주기도 했었어요.
이 앨범은 살벌한 앨범 커버와 가사 등의 문제로 인도에서는 겨우 일주일만 판매하게 되고 그 이후 앨범을 전부 수거하고 판매가 금지되기도 했어요. 2007년도에는 9집의 수록곡인 Eyes of the Insane이라는 곡으로 그래미 시상식에서 베스트 메탈 퍼포먼스 부분에서 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DVD도 발매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 DVD죠. The Unholy Alliance라는 DVD인데요. 이거는 이제 디지팩으로 돼 있어서 평생 뜯지 않고 보관할 거예요. 이게 종이로 되면은 낡아가지고 마음이 아파요. 2008년도에는 9집에 스페셜 에디션에 추가된 곡인 파이널 6로 다시 한번 그래미에서 수상을 하게 돼요. 같은 앨범으로 2회 연속 수상하게 되는 기염을 토하게 된 것인데요. 이 파이널 6라는 곡은 원래 처음부터 앨범에 실릴 예정이었는데 그 당시에 톰이 담낭에 문제가 생겨서 수술을 받게 되는 바람에 보컬 녹음을 하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회복이 된 다음에 추가로 녹음을 해서 실리게 된 곡이기도 하고요. 자, 2009년도가 됐어요. 대망의 10집 앨범 월드 페인티드 블러드를 발매합니다. 이 앨범은 전작의 연장선에 있는 앨범이고 헤비함과 질주함이 살아있는 아주 굉장한 앨범입니다. 처음에는 이 앨범을 들었을 때 별 감흥이 없었어요. 계속 듣다 보니까 아, 후반기 앨범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좋은 앨범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퍼블릭 디스플레이 디스멤버먼트라는 곡은 유명한 곡은 아니지만 제가 후반기 곡 중에 가장 좋아하는 곡 중 하나예요. 정말 미친 듯이 때려부시는 곡이에요. 국내에서는 라이센스조차 되지 않았던 기훈의 앨범이기도 해요. 2010년이 되고 드디어 엄청난 일이 일어나죠. 바로 메탈리카, 메가데스, 슬레이어, 앤스렉스가 빅4라는 이름으로 투어를 돌게 된 것인데요. 팬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꿈만 같은 일이죠. 빅4는 스타디움급의 대형 공연장에서 수많은 공연을 하게 됩니다. 이 중 불가리아에서 있었던 공연으로 DVD가 발매되기도 했었는데요. 저는 그 앨범 발매 당시 한정판으로 잽싸게 구입을 했었어요. 이것도 한번 살펴볼까요? 한번 볼게요. 여기에는 이렇게 DVD 있고요. 자, 엔슬렉스는 진짜 간지가 너무 안 난다. 와. 이렇게 CD 같은 거 종이에 들어있고. 빅포 피크. 2011년에는 좀 안 좋은 일이 생겨요. 제프 하네만이 바로 괴사성 근막염 진단을 받게 되는 건데요.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독거미에 물리게 된 일이 있었어요. 뭐 그래서 팔이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다 드러내고 PVC까지 하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제 괴사성 근막염이라든지 PVC 같은 거에 대해서는 제가 또 할 말이 있는 게 제가 이제 병원에 근무를 하는 간호사인데 이제 외상이나 화상 환자를 전문으로 보는 성형외과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이때 제가 모셨던 그 교수님이 워낙에 이런 외상이나 화상 재건 쪽에 대가이시기도 했고 거기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거의 이런 쪽에 대부분 전문가이신 분들이셨어요. 그때 이제 한 7, 8살 된 괴사성 근막염으로 수십 차례 수술을 받았던 어린 아이가 있었는데요. 이 병의 그 수술 과정이나 치료 과정을 보면 어른들도 정말 견디기 힘들 정도로 엄청 힘든 과정이에요. 그래서 제프 형님도 정말 많은 고생을 하셨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어느 정도 좋아지고 나서 저한테 이렇게 편지를 주고 태어났었던 그 꼬마 아이도 지금 잘 살고 있을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다시 슬레이어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프가 병원에 입원해서 기타를 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어릴 적부터 친구인 엑소더스의 게리 홀트 그리고 캐니벌 콥스의 팻 오브라이언이 세션 멤버로 투입돼요. 팻 오브라이언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마약을 하고 완전히 맛이 가갖고 동네에도 행패 부리고 막 난리치고 뭐 방화 그런 의혹도 있고 해가지고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헤이트 이터널의 기타리스트이자 캐니발 콥스의 프로듀서이기도 한 에릭 루탄이
현재 세션 기타리스트로 활동하고 있기도 하고요. 2013년도에는 슬레이어한테 좀 안 좋은 해예요, 상당히. 우선 데이브 롬바르드가 2월 달에 호주 공연을 앞두고 갑자기 캐리킹으로부터 해고를 당하게 돼요. 데이브 같은 경우 재가입한 이후에 미친 듯이 투어를 돌았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수입이 없었다는 점을 문제로 이의제기를 했었어요. 데이브 입장에서는 제대로 페이를 분배받아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니까 당연했던 거죠. 그런데 이런 마찰로 인해서 캐리킹이 데이브를 갑자기 잘라버린 거예요. 캐리킹이 완전 대장 노릇을 하면서 독단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 일로 인해서 데이브의 골수 팬들과 동료 메탈 뮤지션들도 비난을 하기 시작해요. 참 제가 봐도 안타까운 사건이에요. 아무튼 공연은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급하게 존 데띠를 투입해서 공연을 마무리하고 그 후 결국 폴 보스타프가 다시 슬레이어에 복귀하게 돼요. 이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5월 2일 제프와 하네만이 사망하게 됩니다. 제프 사망의 가장 큰 원인은 알코올 관련 간경변으로 판명났다고 해요. 제프는 원래도 술 마시는 걸 좋아하는데 아버지의 죽음 이후에 더욱더 술에 의존하게 됐다고 해요. 제프 하네만 관련 영상을 보면은 정말 이렇게 술 마시는 게 엄청 많고 항상 보면 얼굴이나 코가 빨개요. 하도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아무튼 원래 이렇게 대포질도 많이 하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독거미에 물리기까지 해서 제프의 건강을 더 악화시킨 거죠. 제프의 사망 소식으로 전 세계 뮤지션들과 메탈 헤드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제프가 사망한 5월 2일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뮤지션인 히데의 기일이기도 해요. 두 천재의 기타리스트가 같은 날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이죠. 제프가 생전에 가장 즐겨했던 술이에요. 그렇게 어렸을 적부터 친구인 엑소더스의 게리 홀트가 제프 하네만의 빈자리를 채워 슬레이어의 기타리스트로 정식 가입하게 되고 2014년에는 메탈 팬들은 모르는 분들이 없는 회사인 뉴클리어 블라스트와 정식으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2015년에는 대망의 신보 리펜틀레스를 발매하게 됩니다. 슬레이어의 마지막 앨범이기도 하고 판테라의 프로듀서인 테리 데이트를 기용하게 돼서 만든 앨범인데요. 이 앨범을 처음 들었을 땐 진짜 욕밖에 안 나왔어요. 제프 하네만의 공백이 이렇게 큰가 싶더라고요. 그런데 이 앨범도 구린 곡들이 많기는 한데 점점 듣다 보니까 꽤 좋더라고요. 뭐 스피디함을 기대하긴 힘든 앨범인데 나름의 묵직한 느낌이 좋은 곡들이 꽤 있어요. 근데 이것도 이렇게 보시다시피 디지팩으로 돼 있어서 평생 뜯지 않고 그냥 소장만 할 거예요. 이때 저도 갔었는데 헤드라이너였던 슬레이어 공연을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같이 갔던 일행들도 이날 공연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슬레이어 이외에도 라인업이 정말 말이 안 돼요. 뭐 메가데스, 헬로윈, 카르카스, 드래곤포스, 네이팜데스, 앳더게이츠, 아바스, 오비추어리, 감마레이, 아치에너미, 칠드런 오브 보덤, 엔스렉스, 테스타먼트, 올댓 리메인즈, 고질라. 이것도 다 읽어드린 게 아니에요. 아무튼 뭐 유럽 웬만한 메탈 페스트 부럽지 않은 아시아 역사상 최고의 라인업이었던 것 같고요. 라우드파크에 자리한 거는 제가 블로그를 링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2016년이 되고 슬레이어는 대대적인 미국 투어에 돌입을 해요. 전반기에는 게스트가 무려 테스타먼트, 카르카스, 후반기에는 엔스렉스, 데스엔젤이었어요. 저도 이때 슬레이어 진짜 광팬인 리얼 슬레이어라는 형과 전반기 공연을 보러 미국에 갔었는데요. 뉴욕, 필라델피아, 실버스프링 이렇게 세 번을 봤었어요. 정말 지리게 재밌었고 이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막 외국인들이 SNS에 메가 슬레이어 팬 두 명이 미국에 떴다 이런 식으로 저희 사진을 막 올리기도 했었어요. 이것도 자세한 거는 블로그 링크 해드릴게요. 2017년도에는 슬레이어가 아시아에서 총 3번의 공연을 하는데요. 특히 최초로 동남아시아 필리핀에서 공연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오사카에서 단독 공연, 라우드파크 2017 헤드라이너로 참여하게 된 건데요. 저는 이때 슬레이어 마닐라 공연이랑 라우드파크 2017년 공연을 봤었어요. 역시나 개 감동적인 공연이었고 특히
마닐라 공연 때는 정말 동남아시아 각국에 있는 팬들이 다 마닐라로 집결을 했었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마닐라 공연 때 한국인은 저 한 명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2018년 슬레이어는 이제 파이널 투어를 돌고 해산을 하겠다는 발표를 하게 됩니다.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기도 하면서 박수 칠 때 떠나라는 말이 있듯이 이렇게 멋있는 모습으로 떠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형님들이 손주들도 있는 할아버지들인데 형님들 나이대에서 이 정도로 빡세게 달리는 팀은 정말 드물거든요. 2018년도 페어웰 월드 투어에는 엄청난 팀들이 서포트 밴드로 동원되게 돼요. 그리고 2019년도에는 정말 이제 정말 끝이죠. 파이널 월드 투어로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아시아를 찾아줍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과 필리핀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다운로드 페스티벌과 펄프 썸머슬램의 헤드라이너로 참여하게 된 거죠. 저는 정말 이제 슬레이어를 볼 수 있는 마지막 찬스이기 때문에 이 두 공연을 꼭 가야겠다고 마음 먹었고 두 공연 다 보고 왔는데 아직까지도 여운이 가시지가 않아요. 그리고 진짜 웃겼던 게 제가 이제 몇 번 필리핀의 공연을 보러 가니까 필리핀 사람들이 저를 보면 이제 막 아는 체를 하더라고요. 슬레이어 코리아! 슬레이어 코리아! 하면서 자기들이 먼저 막 술도 사주고. 아, 그런데 이번 필리핀 공연 같은 경우는 하도 술을 많이 먹어갖고 거의 슬레이어 공연은 절반 정도밖에 기억이 잘 안 나요. 슬레이어는 현재 램 오브 갓, 캐니발 코프스, 아몬 아마스를 대동해서 미국 투어를 돌고 있고 여름부터는 이제 유럽 투어를 돌고 활동을 중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4부에 걸쳐서 슬레이어에 대한 소개와 스토리텔링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3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정말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고 외길을 걸어온 슬레이어 형님들에게 경의와 존경을 표합니다. 제가 유튜브 시작하고 처음 소개한 밴드인데 좀 부족한 면이 많지만 이렇게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른 소재로 또 찾아뵐게요, 여러분. 다음에 또 봬요. 안녕.